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공급 과잉인 LCD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반기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하반기 역시 스마트폰과 TV OLED 패널 공급 증가로 좋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대표적인 기업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를 축소하며 시장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 1조를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실적이 20% 개선됐습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현명한 투자 전략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이야기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도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실적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주 사실 뭐 저는 OLED 관련 주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뭐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왜 OLED 지금 디스플레이 주를 봐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전일 미증시가 떨어져서 기술주 섹터에는 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좋진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16% 정도 증가했는데 약 한 12조 원 정도 규모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시장이 다시 좀 고무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OLED 쪽에서 지금 그렇죠?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쪽 하면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노트북, TV, 모니터 이렇게 다섯 개 부문을 들 수가 있잖아요. 이 다섯 개 부문 에서 모두 지금 OLED 쪽에서는 무려 이제 중국을 한 11배 정도 가까이 앞선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OLED 시장에서 지금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91%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OLED 하면은 이전에 이제 OLED TV가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OLED TV 시장은 우리 나라가 이미 압도적으로 지금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 애플 쪽의 중소형 OLED 이제 패널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채택되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장 증설을 좀 무리해 가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볼 때 공장 증설을 한 지 막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번 도와드렸었던 것 같고 이제 올해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패드 프로에 지금 채택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과도 지금 나쁘지 않고 OLED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그 마트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화면이 깨끗합니다. 기존 진짜 LCD 화면이랑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부피에 있어서도 LCD보다 훨씬 더 증착이 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투스택 텐텀이라고 해서 이 그 OLED를 두 계층으로 지금 닦는 방식으로 해서 내구성까지 지금 현재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LCD 쪽,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미 좀 손절을 했죠. 그렇죠. 중국 시장 쪽에서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OLED 시장을 그나마 키웠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 중국의 또 추격이 LCD에서도 무섭게 따라와서 한번 이제 1위 자리를 지금 계속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OLED 쪽도 지금 중국 쪽에서 이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들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술력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뭐 애플 쪽에 들어가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우리나라 기업인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기술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는 자국 내 이제 애국 소비도 지금 늘고 있고 자국 내에서는 이제 중국 그쵸. 제품들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라는 게 진짜 뭐 정말 단숨에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부 지원이 아직 세액 지원밖에 되지가 않은 점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정부 쪽에서 지원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이제 주가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LCD를 이제 청산하면서 OLED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그 적자를 보거나 네. 그런 이제 매출적인 타격들이 불가피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OLED가 지금 중소형 OLED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 OLED, 그러니까 TV로만 판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거의 뭐 서구권 위주로만 이제 판매를 하는데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프리미엄 그런 TV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또 침체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지금 수출로 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 기사 보면은 미국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제조 네. 업황이 예상보다 나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디스플레이 그럼 예, 괜찮을까요?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기술력이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아이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네. 앵커님 옆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 LCD예요. 근데 이거 OLED 제가 마트 가서 한번 써보니까 확실히 네, 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화면에 대해서 네, 디스플레이가 주는 퀄리티와 네. 눈에 주는 그 편안함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QLED라고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QLED TV도 지금 너무 OLED도 저는 놀랐었는데 QLED 보고서 더 놀랐습니다. 네. 진짜 이 기술력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중소형 OLED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을에는 아이폰 16 시리즈도 나올 예정이고 또 갤럭시 지금 이 그 폴더블 폰에도 지금 현재 OLED 삼성 쪽에서 네. 지금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 선수들이 지금 최근에 셀카 찍고 있는 그 네, 폴더블 폰에도 OLED 지금 계속해서 탑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당분간은 네.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뭐 OLED 쪽에 뭐 앞으로 더 LCD는 이제 가는 진은별이니까 OLED 쪽에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뭐 애플이 또 실적 발표했는데 애플 실적 보니까 아이패드 쪽에 매출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 교체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 교과서를 쓸 때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다 패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네네. 추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디지털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지금 전공서적 다 패드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네. 저 때는 정말 백팩 가지고 다녔었는데 두꺼운 책 들고 다녔었는데 그냥 아이패드 하나로 이렇게 그런 이제 공부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중소형 OLED 시장의 확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LED 시장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을 봤을 때 성장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답답하실 텐데 그럼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OLED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O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겠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패드 OLED 수요가 커지면서 조 단위의 투자 설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잘 가게 되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터치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OLED 발광층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호실적과 맞물려서 캠트로닉스 역시나 170% 이상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고 덕산 네오룩스도 40%가량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지금 추세를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도 탑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LG화학이 관련 소재단에 대한 모멘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역시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전일 2.7%가량 상승했고요. LG 디스플레이로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아바타
아마텍 역시나 4.5%가량 오르면서 이로 인해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LCD에서 확인을 해보셨듯이 OLED 역시나 중국에 대한 부담감 우려 속에 주가가 시원한 상승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OLED 관련된 종목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자, 파트너님, OLED나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약간 올랐겠지만, 네. 계속 좀 우하향 하거나 아니면 아랫단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고요. LG 디스플레이? 네. 네. 일단은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소형 종목들이 그 시세적인 또 수급적인 탄력은 많이 못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대형주를 지금은 봐야 되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재무를 보면은 암담합니다. 2022년도부터 네. 이제 적자입니다.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고무적인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중요하게 보잖아요. 적자가 지속되다가 적자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것도 좀 줄긴 네, 했더라고요.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게 결국에는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반증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부터가 가장 그쵸. 좀 중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올해 지금 적자폭이 대폭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주목을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실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2조 원대 규모로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2,000원대요? 예, 지금 2,000원 원대까지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어쨌든 보여지고요. 그 LG 디스플레이도 새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거 구조조정하고 허리띠 졸라매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미 지금 구조조정에 관련된 이야기는 7월 중순부터 계속 네네. 넘어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전에 두산이 했었던 것처럼 차 떼고 포팔고 네네. 지금 뭐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면서 계속해서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어제 합니다. 어제 또 중국 쪽에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네. 그 광저우 이제 그 LCD 공장 네. 매각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인 이제 CTL, CSOT 쪽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선정됐다라고서 공시가 다행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이걸 파면 어느 정도 받을까요? 아, 1조 원에서 한 1조? 2조 정도 그러면은 수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금적으로는 통을 확 이제 트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기존에 이제 파주 공장 팔 때는 매각 부지가 한 1,000억 원대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판다고 해서 지금의 적자 폭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광저우 공장 규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조단위 자금의 수혈 그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부분이지 뭐 어쨌든 않을까. 성사되면은 네. 이 숫자적으로는 드라마틱하게 뭐. 매각 단순 매각이지만 네. 드라마틱하게 숫자는 좀 바뀌겠네요. 그 일단은 현금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런 재무적인 개선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 이 그 애플 쪽에 패널 출하량 네네. 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공장 증설을 정말 잘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계속 좀 중점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사실 지금 실적 회복을 한다고 해서 네네. 이자 비용이나 지금 기존에 해놨었던 네, 그렇죠. 투자 설비 비용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간 좀 시차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도 시차가 디스플레이 쪽은 좀 길게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3년에서 이제 5년 정도까지도 텀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보신다.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주가상 움직임도 함께 같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으로 좀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지금 월봉 흐름 보면은 거의 뭐 지금 거의 우하향으로 네.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답답합니다. 다행히 지금 바닥은 지금 잡혀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2020년도 팬데믹 시기에는 8,00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거진 그 부근까지 밀려서 지지 구간대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턴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 대바닥으로 봤을 때 쌍바닥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여기서 쌍바닥으로 치고 다시 이제 반등 준다 했을 때 올해는 그래도 15,000원 구간대까지는 회복 구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미국 증시 골디락스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르게 단행을 해서 소비 심리가 좀 더 많이 개선이 되고 한다면 추가적인 또 상승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2만 원 부근대까지도 올 하반기 이제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자금 조달로 인해서 상승세가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략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종목 꼽아 주셨어요. 어제 뭐 공시 올라왔죠. 중국 광저우 공장 매각할 거다 이야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또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뭐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 골디락스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인지의 여부는 좀 중요한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허리띠 졸라 매면서 지금 좀 숫자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주목하면서 한번 종목 LG 디스플레이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